지금 뭐예요 이거? 캡사이신 원액이고. 캡사이신이에요? 예. 캡사이신 수도 모자라 캡사이신 원액이라니. 그런데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닌가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캡사이신의 강력한 매운맛. 남자는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식사를 이어가는데요. 도심 한복판, 신호등에 매달린 남자가 있다. 의아함을 아는 채 현장 탐문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MBN 특종 세상에서 나왔는데요. 수대는 말썽한데 어떻게? 하여튼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이 앞에 그 신호등 있는데 거기 나오시면은 갤 수 있어요.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번화가. 인파 속에서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때. 저기 서 계시는 분. 아, 검은색 정장 입으신 분이요? 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다소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난 남자. 일단 그의 행동을 지켜봐야겠는데요. 보행자 신호에 맞춰 바삐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과 달리 허공에 시선을 고정한 남자. 걷는 것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요지부동인데요. 잠시 후 미동조차 없던 남자가 신호등으로 다가섭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남자가 양팔로 신호등을 감싸더니 마치 나무를 타듯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6차선 도로를 잇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난데없이 펼쳐진 놀라운 광경. 그 모습이 당혹스러운 건 제작진뿐만이 아닌 듯한데요. 자신을 향한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좀처럼 끝날 줄 모르는 남자의 기이한 행동. 그는 어떤 연유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몇 번의 신호가 바뀐 뒤에야 신호등을 놓아주는 남자. 행여나 놓치기라도 할까 서둘러 그의 뒤를 쫓아보는데요. 네, 3등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하세요. 3등자만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전화로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3등 하루 보내세요. 누구랄 것도 없이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을 향해 깍듯이 인사말을 건네는 남자. 남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 오늘도 참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참는자가 이기는 겁니다. 저희 MBN 특종 세상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뭐 하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도심 속 기행을 일삼는 남자의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번엔 임시 방호벽에 올라서는 남자. 다시 한번 그의 기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자랑스러운 용맹 용사들이다.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험난한 사회 속에서 깊이 있고 살아남겠다. 네, 내려오세요. 사람들의 만류에 방호벽에서 내려온 남자. 사과도 잊지 않는데요. 하지만 사과가 기행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는 아닌 모양입니다. 인근에 자리 잡은 남자가 이번엔 기마 자세를 취하는데요. 팔다리가 저릴 법도 하건만 좀처럼 자세를 풀지 않는 남자. 기다리다 못한 제작진이 먼저 말을 건네는데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저희 MBN 특종 세상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까 오셨습니다. 예.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살아남기 위한 지금 훈련 중입니다. 훈련이요? 네. 어떤 훈련을? 궁금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동안 남자가 보여줬던 기행들이 모두 살아남기 위한 훈련의 일종이다? 잠시 후 남자가 한적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톡톡 튀는 행동으로 존재감 내뿜던 좀 전과는 달리
더없이 차분한 모습. 아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신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지금 무역회사 재직 중이고요. 지금 국내 그 판유리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어쩌다 살아남기 위한 훈련에 빠지게 된 걸까? 그날 오후 거래처로 향하는 남자. 정체 탓에 가다서기가 반복되는데요. 정차 한 틈을 타 목이라도 축이려는 건지 생수병을 꺼내드는 남자. 색깔을 보아하니 일반 생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드신 게 뭐예요? 캡사이신 물입니다. 캡사이신 물이요? 혀끝을 아리는 캡사이신 매운맛에 괴로워하는 남자. 남자는 왜 고통을 자초하는 걸까요? 갑작스레 내린 비 때문에 예정보다 늦어진 도착. 거래처로 향하는 남자의 발걸음이 어쩐지 무거워 보이는데요. 하면서 좀 지저분하다 그러네. 세탁기 통과하면 갈 때 확인하면 세탁기. 근데 이제 저까지 완제품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서로 이게 껄끄러우니까. 네, 좀 신경을 쓴다고 이렇게 한 게 지금 또 잘못돼 버렸네요 또.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거래도 거래하기 힘들어지니까. 안 되면은 거래 못 한다고 그냥 강하게 얘기할게 그러면. 그런 내용들 제가 좀 누적하지 않고 꼭 하겠습니다. 기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납품한 물건에 문제가 생긴 모양. 그에 따른 불만은 고스란히 남자를 향하는데요. 꽉 막힌 도로만큼이나 답답할 남자의 마음. 그 마음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또 다른 거래처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예, 이사님. 이게 허가 받은 게 되게 번이고요. 야, 이 사람들이 신문 장난치나. 아니, 뭐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아닙니다. 아, 참. 네, 죄송합니다. 짧은 한숨에 복잡한 심경을 담아 토해내는 남자. 이 밑에 그 반찬통 하나 있는데 그걸 좀 더 꺼내주겠어요? 반찬통이요? 예. 난데없이 반찬통을 달라니 혹시 쓰린 속을 달래줄 간식이라도 챙겨온 걸까요? 열어드리면 돼요? 네. 반찬통에 든 내용물의 정체는 청양고추와 레몬인데요. 이때 남자의 입속으로 직행하는 레몬. 어라, 어째 레몬을 먹는 남자의 표정이 평온하기만 합니다. 그 표정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제작진. 한 입 베어물기 무섭게 온몸을 관통하는 강렬한 신맛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아, 이 정도면 벌칙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청양고추의 문턱을 넘어서긴 쉽지 않은지 일그러진 얼굴. 고통을 참아가며 고추를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스트레스를 이런 힘든 걸로 이겨내는 겁니다. 업무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낸 자신만의 방법인 셈인데요. 이게 자기인지 타인인지 저도 모르는 그런 눈물이 흘러내리네요.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식당을 찾은 남자. 테이블 주변을 살피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눈앞에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도 멀뚱히 보고만 있는 남자. 결국 식당 사장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장님, 저기 혹시 이쑤시개 있습니까? 예.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남자가 이쑤시개를 수저 삼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 독특한 식사법이 꽤 만족스러운 모양인데요. 콩 하나를 집는데도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이쑤시개 식사.
남자는 왜 이런 불편한 식사를 고집하는 걸까? 예, 저도 원래 그 성격이 엄청 급하기로 유명했었는데 인내력에 대한 또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이쑤시개 식사 이거를 좀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다 보니까 성격이 좀 저절로 좀 차분해지는 게 있고 많이 이렇게 좀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고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캡사이신 원액이고. 캡사이신이에요? 예. 캡사이신 수도 모자라 캡사이신 원액이라니. 그런데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닌가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캡사이신의 강력한 매운맛. 남자는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식사를 이어가는데요. 극한의 식사를 고집하는 동안 어느덧 텅 비어버린 가게. 남자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그날 밤. 수월발 참. 아 수월발. 하지마. 있네. 있네. 아 정신없어. 지금 뭐 하는데 까먹었잖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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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끝에 2년 전 100년 가약을 맺은 두 사람. 천사 같은 아이까지 태어나며 소중한 가정이 완성됐는데요. 연이은 거래처와의 문제로 조금은 기운 없어 보이던 오후와 달리 아이 앞에서 밝은 모습을 되찾은 남자. 남자를 웃게 하는 건 역시 가족뿐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아기도 고온이 잠들었는데요. 홀로 잠들지 못한 남자가 주방을 서성입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아무래도 야식을 먹으려는 모양인데요. 라면 스프로는 모자랐던지 낮에 봤던 캡사이신 원액까지 더하는 남자. 늦은 밤 특제 캡사이신 라면을 준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오늘같이 또 이제 업무상으로 좀 이제 많이 힘들었던 날은 이게 집에 와서도 제가 이제 이런 좀 나약한 내 자신을 더 이제 강하게 키우고자 그런 이제 욕구가 좀 이제 들어가지고 네 추가로 더 매운 맛을 좀 이제 먹고 그렇게 자려고 합니다. 이때 오빠 뭐해? 지금 라면 좀 끓이는데. 아니 애기 자는데 지금. 매워. 그만 애기 재워야 된대. 병분. 이런 일이 있어요? 뭐야? 오빠 애기 깼잖아. 야 미안해. 오빠 빨리 그만해. 뭐 안 될 것 같아. 그만. 안 될 것 같아. 왜? 아기가 일어나는 대참사에 아내 인내심도 빨간 불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결국 베란다로 쫓겨나는 남자. 아내의 환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지만 어둠 속에서도 얼얼한 혓바닥을 달래가며 기어코 라면 한 그릇을 비워내는데요. 그래도 비록 뭐 사소한 라면 한 그릇이지만 저는 이걸로 지금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좀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좀 결혼하고 나서 아기도 있고 한데 좀 도가 지나칠 때가 조금 간혹 있어요.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오늘 하루. 아내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속내는 라면 한 그릇에 담아 비워내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 앞에 선 남자가 분주합니다. 남자가 아내의 눈을 피해 양손 가득 챙긴 것은 다름 아닌 얼음. 대체 얼음으로 뭘 하려는 걸까? 물에 닿으면 얼음이 다 녹고 말 텐데요.
신중이 수도꼭지를 돌린 후 얼음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남자. 그 시각 아내는 아침 식사 준비로 여념이 없는데요. 어느새 절반쯤 녹은 얼음. 아, 가자. 뭔가를 결심한 듯 크게 숨을 들이마신 후 얼음 속에 그대로 얼굴을 집어넣는데요. 잠수 연습이라도 하는 걸까요?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얼굴을 드는 남자.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요. 아, 1분이 안 넘어가네. 기록이 성에 차지 않는 모양. 노트에는 그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아니고 이제 세 번, 네 번 정도를 도전을 해서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기록을 이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게 됨으로써 내 나름 한계를 좀 깨뜨릴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좀 이제 엄청난 자신감과 성취감이 이제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좀 무모하지 않은 선 안에서 이런 도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좀 해, 아빠. 그만 나와. 식사 지금 향수 쏟았다고. 결국 아내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만해. 뭐 향수가 어쨌다고? 심지어 향수 쏟았다고. 아유, 그래? 아,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네. 아, 아침에 지금 바쁜데. 애기 거 막 준비도 해놔야 되고, 애기 옷도 입혀야 되고 막 바쁜데. 저렇게 막 화장실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똑당해요. 어쨌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남자의 행동에 아내의 마음도 덩달아 심란해지는데요. 잠시 후 다된 밥에 이쑤시개를 집어든 남자. 열심히 먹고 있는 거야. 이런, 나도 속 터져 지금. 나도 이거 얼마나 먹고 싶겠는데. 오빠를 보는 내가 인내심이라서. 근데 괜히 꺼내놓은 줄 알아. 그냥 마셔야 맛있어. 곤병면 좀 다 찍어 먹을 거야? 아이고, 한 수 더 뜨는 남자. 이쑤시개에 이어 이번엔 빨대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가 찰 노릇인데요. 밥 이렇게 드시면은 안 답답하세요? 복장이 터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미치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긍정적 이제 마인드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감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만 먹어, 그만. 빨리 먹고 나 치울 거야. 빨리 먹고 애기 빨리 씻으면 씻어 좀 가져. 아, 밥 먹을 땐 안 건드리는 거야. 인내 좀 해, 인내. 그렇게 참을 수 없어. 이거 원 없던 인내도 달아날 판.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데요. 그만 먹어, 그만. 빨리 먹고 나 치울 거야. 빨리 먹고 애기 빨리 씻으면 씻어 좀 가져. 아, 밥 먹을 땐 안 건드리는 거야. 인내 좀 해, 인내. 그렇게 참을 수 없어. 이거 원 없던 인내도 달아날 판.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데요. 날이 갈수록 기상천외해지는 남자의 행동에 두 손 두 발 다 든 아내. 자구책을 마련했다는데요. 분노 조절. 네. 자격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부글부글해요. 부글부글. 인내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내심 같진 않거든요. 그냥 장난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이제 애기도 있고 이런데 저렇게 하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분노 조절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분노 조절 자격증을 얼마 전에 취득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 전 어김없이 거리로 나선 남자. 오늘도 인내하세요.
자, 오늘도 잘 다녀오십시오. 삼난자가 이기는 법, 잘 다녀오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는 이 험난한 사회 속에서 깊이 있고 살아남겠다. 과거 골프선수로 활동했던 남자. 하지만 잇단 부상으로 일찌감치 필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골프만 꿈꿔오고 뭐 이랬었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 낚시 없어지고 뭐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심정이었죠. 절망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던 남자. 우연히 불자장을 먹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내가 가진 힘에 대해 깨닫게 됐다는데. 그렇게 나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항상 이제 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스스로를 바쁘게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오늘도 인내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는 남자. 좀만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그냥. 근데 자네 내가 누군지 알아? 제가 다음번에 한번 그 식사 한번 올릴게요. 같이 있을 때 보면은 전화나 뭐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그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좀 나가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오빠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좀 침착하면서 좀 인내심으로 좀 다스리면서 좀 차분하고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며칠 후 남자가 홀로 공원을 찾았습니다. 주저없이 공원 바닥에 드러눕는 남자. 이내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치는데요. 인내력! 인내력! 화이팅! 인내! 인내! 늘 그랬듯 사람들의 시선이 남자를 향합니다. 잘할 수 있다! 남자는 그런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낼 따름인데요. 씩씩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난 남자. 인내! 네, 핸들 한번 받으시죠.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스스로를 향한 주문을 외듯 인내를 외친 후 주변 사람들을 향해 절을 올리며 기운을 전파하는 남자.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진 않으세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한 번씩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런 눈길과 그런 창피함을 견디는 것도 인내의 훈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좀 한 번씩 나약해진다 생각할 때 이렇게 와서 사람들의 창피한 그런 시선을 견디고 뭐 이러면은 스스로도 이렇게 단련이 되고 내 정신도 많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있네. 네. 네. 어떻게 아세요? 친구이자 뭐 동료. 인내력 관리하는 동료. 같이 인내력 단련하시는 거예요? 아, 예. 열심히 단련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인내력이 주는 힘을 잘 알고 있는 남자.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 열심히 인내 훈련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특별한 곳을 찾은 세 사람. 여기서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오늘 좀 인내력이 좀 나태해져가지고 초심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고요. 지금 이곳이 제가 인내력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된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장소이거든요. 여기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 저희 불자장 꽃배기 하나랑요. 불자장 꽃배기 하나요? 네, 그리고 불자장 보통 두 개 해주세요. 네. 네, 그 많이 맵게 해주세요. 전부 세 개 다요? 예. 더 맵게 옵션이 추가된 불자장의 예의를 갖추는 세 사람. 하나,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자랑스러운 용맹의 용사들이다. 용사들이다. 둘,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깊이 있고 살아남겠다. 살아남겠다. 셋, 우리는 절대로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비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네, 드시면 됩니다. 구호 선창 후 경건한 마음으로 불자장 시식에 나선 남자. 입안 가득 퍼지는 매운맛에 얼굴은 절로 찌푸려지고
호기롭게 도전에 나선 회원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는 세 사람. 정신 없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콧물이. 아, 콧물 나고 머리도 막 가렵고. 손이 떨려요, 지금. 다시 먹지 말아야겠다. 예. 아. 이게 이거보다 더 험난한 길이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때 이 기분을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그때 이것도 먹었는데 내가 이것도 못할까 라는 생각으로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거예요. 인내했기에 더욱 값진 물 한 모금. 어머니, 아버지, 인내를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인내하며 걸어온 그의 앞날이 더욱 달콤하게 물들길 기원합니다.